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트랜스포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그것도 무비 시리즈의 제품인데 이쪽에 푸른색 로봇과 옆에 있는 이 노란색 로봇이 이번 리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타카라토미 무비 베스트 시리즈 MB10 다이노라이드 스트라이프 앤 범블비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스트라이프랑 범블비 트랜스포머 무비 버전 로스트 에이지에 등장했었던 그 거대한 익룡의 로봇과 범블비의 한 세트인 제품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은 극중 클라이막스에서 거대한 익룡을 범블비가 타는 그러한 명장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 제품은 그것을 재현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우선 구성은 이쪽에 거대한 푸른색 로봇이 스트라이프 그리고 옆에 이 노란 로봇이 범블비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블레이드가 2개, 보우건이 하나, 화살도 개별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그럼 바로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리뷰에서는 평소랑 다르게 로봇 모드에서 공룡 모드로 변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다이노라이드이다 보니까 메인이 공룡 모드 상태로 범블비와 같이 가지고 노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의 순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그림록을 리뷰했을 때도 이러한 순서로 리뷰했었죠.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라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색 컬러에 부분적으로 건메탈릭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클리어 퍼츠로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의 날개 부분도 깔끔하게 투광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멋스러워서 좋네요. 가슴 부분에는 익룡의 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형이 양쪽으로 대칭해서 있고 머리의 디자인은 중세 갑옷을 연상케 되는 그러한 머리 디자인입니다. 팔의 조형의 방향이라던가 다리 조형의 방향이라던가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리해서 잘 계산된 그러한 프로포션입니다. 이 부분이 가동에도 꽤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에 있다 가동을 볼 때 설명하기로 하고 스트레이프를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익룡 일대의 양쪽 날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에 중간에 있는 빈 공간 틈을 이용해 꼬리가 나와 있는 좀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양옆에는 익룡 일대 발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곳 저곳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조형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와일드하게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스타일은 이러하고 다음으로는 범블비 전체적인 조형은 이러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데에 비해서 퀄리티가 정말이지 훌륭하네요.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이 꼼꼼하게 칠해져 있는 게 정말 작은 사이즈의 미니 피규어인지 눈을 의심케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보았을 때는 도색이 전혀 없는 무도색입니다. 범블비의 포인트를 굉장히 잘 살리고 극중의 그 모습을 정말이지 잘 재현해서 조형이나 도색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프랑 범블비의 스타일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은 보우건과 블레이드가 두 개라고 있었는데 우선 블레이드부터 보도록 하죠. 검은 기본적으로 푸른색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날 부분에 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는 이 끝쪽에 있는 손잡이를 이용해 스트레이프에 들어줄 수 있는데 블레이드를 양손에 들어주면은 이러한 모양새입니다. 검의 길이도 꽤 길다 보니까 들고만 있어도 꽤나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은 보우건. 도색이 없는 조형뿐인 무기인데요. 지금 이 보우건에는 화살이 장전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 튀어나와 있는 이 봉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이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기믹이 있습니다. 화살 중간에 있는 이 볼 부분이 보우건 중간에 있는 공간에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보우건도 블레이드랑 마찬가지로 이쪽에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프 손에 보호건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소개드렸던 무기를 양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기사 컨셉의 디자인이라 그런지 긴 블레이드나
보호건이 상당히 잘 어울려서 멋지네요. 자, 무기도 보았겠다. 다음으로는 다른 제품들과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블비도 같이 옆에 둬서 대충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그림록. 이쪽의 그림록은 이번에 스트레이프랑 똑같이 다이노 라이드의 기믹이 있는 무비베스트 버전의 그림록입니다. 여기에 옵티머스. 이 그림록이랑 세트인 옵티머스. 일단 동시리즈의 다른 제품을 이렇게 둬봤는데 범블비보다 옵티머스가 좀 더 크고 스트레이프보다 그림록이 좀 더 큰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최근에 조립한 HG급의 빌드 버닝 건담, 그리고 250ml의 코카콜라 캔. 얼추 이 정도의 크기 차가 있습니다. 대충 HG급이랑 비슷한 크기거나 HG급이 좀 더 큰 그러한 인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트레이프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 목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가동이 있다 보니까 볼 조인트를 이용해 밑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여기 한층 더 고개를 밑으로 숙일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수납을 위한 기믹이다 보니까 너무 넣어버리면 좀 어색해 보이겠지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깨. 어깨는 회전은 되긴 하는데 스트레이프의 머리가 방해하기 때문에 약간 비껴준 상태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어깨 축지는 바로 옆에까지 올려줄 수 있고 팔꿈치는 90도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바로 밑에 회전축이 있어서 회전이 되고, 그리고 손은 약간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손 부분의 가동이 좀 특수한데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쪽이 아닌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손등 부분,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회전의 방향이 손등 중심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허리는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 앞으로는 여기까지, 고관절은 뒤로 여기까지, 그리고 허벅지 바로 밑에 회전축이 있어 회전이 되고, 무릎은 90도 가동이 되는데 변형 관절을 이용하면은 다리를 여기까지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릎 관절 바로 밑에 있는 이 고정된 관절을 이용한 건데 이걸 이용하면은 좀 더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발은 가동이 일체 없습니다. 뒤로 와서 날개 부분은 이쪽과 이쪽 두 군데로 가동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날개가 롱모드 어깨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위아래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날개를 전부 펼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날개의 볼륨감이 굉장해서 정말 멋있습니다. 날개에 있는 이 클리어 파츠가 이 날개의 멋을 좀 더 배로 간지나 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네요.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날개를 펼친 모습이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접은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여서 마음에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범블비. 이 범블비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고정이고 어깨는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 팔꿈치 그리고 손은 고정입니다. 허리는 회전이 되고 고관절도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됩니다. 무릎은 이렇게 90도 가동이 되고 발에는 가동이 일체 없습니다. 가동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뭐 그래도 이 크기를 생각하면은 꽤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죠. 네, 이렇게 해서 가동을 보았습니다. 이 가동을 이용한 포즈샷은 잠시 후에 스트레이프의 공룡 모드 다이노 라이드까지 전부 본 이후 포즈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번 리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이프의 변형, 그리고 범블비를 태우는 다이노 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프 트랜스폼!
완성! 스트라이프 공룡 모드입니다. 변형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심플한 그러한 변형 구조였는데요. 부분적인 포인트가 이 스트레이프만의 고유 변형 포인트 같은 느낌이라 이건 이것대로 특색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쪽에 있는 보호건을 단 상태로 그 옆에 범블비를 태워봤는데 이게 이쪽 보면은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돌기 같은 조인트, 이게 범블비 바로 발 밑에 있는 홈에 맞춰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보호건을 달 거냐 아니면은 범블비를 조인트에 맞춰 태울 거냐 였는데 이 보호건을 단 상태로 범블비 또한 조인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태우는 거는 가능합니다. 조인트 두 개로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까지 불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남는 것 없이 이 스트레이프에 범블비를 다이노라이드 시켜 파츠가 남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롬모드와 동일하게 이곳저곳에 날이 돋보이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또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게 이쪽에 머리가 두 개인 인룡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꽤나 독특하게 보입니다. 머리가 두 개이고 꼬리 또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꼬리는 연질 파츠고 그라데이션으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두워지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날개 또한 볼륨감이 있어서 눈길이 갑니다. 이 스트레이프에 조그만한 범블비를 등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 영화 본편에서 나왔던 그 명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트레이프 자체가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한데 여기에 이 범블비 피규어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스트레이프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요? 정말이지 마음에 듭니다. 아마 리뷰 끝난 다음에 저는 이 스트레이프를 전시할 때 이 익룡 상태로 등에 범블비를 태우고 이러한 모습으로 전시해 둘까 합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보았는데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여기서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자체는 스트레이프의 로봇 모드 때 같이 소개해드렸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머리의 가동은 중간에 있는 축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입이 가동됩니다. 또 이쪽에 관절이 있어서 옆으로 가동도 됩니다. 반대편은 방금 가동시켰던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가동되고 회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또 끝에 쪽에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좌우로 가동이 됩니다. 날개 부분은 회전이 되고 약간이지만 앞뒤로도 가동이 됩니다. 날개는 끝까지 펼치면은 여기까지 가동이 됩니다. 다리는 고관절의 볼 조인트 그리고 허벅지의 회전축도 그대로 있어서 이걸 응용해서 가동이 가능하고 무릎은 아주 약간 가동이 됩니다. 뒷발은 위아래로 약간 가동이 됩니다. 네, 이 스트레이프 익룡으로서의 필요 최소한의 가동은 전부 갖추고 있고 볼륨감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멋도 굉장히 훌륭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익룡이잖아요. 이게 익룡인 이 제품이 날고 있을 때의 포즈를 잡을 수 있으면 좀 더 멋있고 매력이 확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이 스트레이프 뒤에 3mm 구멍이 있어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하여 띄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하여 이 스트레이프를 공중에 띄워주는 이러한 포즈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극중에 나왔던 그 스트레이프와 범블비의 모습이 떠올라서 굉장히 멋있네요. 자, 여기에 전에 리뷰했었던 이쪽에 다이노라이드 그림록 앤 옵티머스 이것을 옆에 같이 둬봤습니다. 이야,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장면 그대로네요. 뭐 부분적인 스트레이프의 색감이라든가 그림록의 색감이 약간 좀 영화판이랑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미니 피규어의 옵티머스나
범블비를 태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영화 속 그 명장면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훌륭한 퀄리티를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괜찮네요. 로봇모드도 정말 멋지긴 한데 일단 저는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방금 말했다시피 리뷰 끝나면은 이 상태로 진열해둘까 생각합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 꽤나 흥분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았는데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모드 그리고 이 다이노라이드의 공룡모드 스트라이프 이 두 모드의 포즈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카라토미 무비 베스트 시리즈 MB10 스트라이프 앤 범블비의 리뷰였습니다. 오랜만에 트랜스포머 제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땠나요? 최근에는 드라이버헤드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무비 제품을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이쪽의 무비 베스트 시리즈는 아직 리뷰 안 한 게 스타스크림이라던가 사운드웨이브 이 두 개도 아직 남아가지고 리뷰를 안 했었는데 이것도 조만간 시간이 나면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스터피스 범블비도 아직 찍지 않았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TLK 시리즈 더 라스트 나이트 시리즈는 아직 제품이 발매되는 도중이긴 한데 니트로제우스라든가 스콘 마음에 드는 게 꽤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구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많긴 한데 가능한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감상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였습니다.